자, 1번 문제. 글의 요약이니까 요약문부터 봐야겠네요. 그죠?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는 주제문이죠. 나무가 뭐할수 있어요? recognize. 인식할 수 있대요. 알아차릴 수 있대요. 블랭크를 알아차릴 수 있대요. 그러면 뭘 알아차릴까요? 프레더터, 포식자의 공격을 알아차릴까요? 아니면 외래 식물들을 알아차릴까요? 5번은, 5번은 날려버리고, 깨끗하게 날려버리세요. 됐죠? 요렇게 하고요. 다음. 그러니까, 뭘 알아차릴까? 외래 식물, 프레더터의 어택트, 아직 몰라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포식자. 포식자의 공격을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래 식물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 둘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보호죠. 그들에 대한 보호야. 그럼 그들은 누구야? 얘겠죠. 포식자의 공격이나 외래 식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생산할까요? 강한 나뭇잎을 생산할까요? 아니면은 더러운 맛이 나는 화학물질을 생산할까요? 아니면은 성장 호르몬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이제? 두 개가 나. 더러운 화학물질을 생산할까? 아니면 강한 나뭇잎을 생산할까? 아니면 뭐야?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을 뭐 읽어봐야 알겠죠? 왜? 주제는 신정보니까. 상식적으로는 3번? 아니 2번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그치? 근데 읽어봐야 돼. 알았죠? 시간 없으면 2번 써야죠. 그치? 자, 시험지 내세요. 그랬단 말이야.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 그럼 읽지를 못해서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그치? 근데 이렇게 풀면 떨어집니다. 알았죠? 합격이라는 건 종이치기 전에 내가 문제를 다 풀고 연필을 놓을 수 있어야 돼. 종이 쳤는데도 마지막 문제를 달리고 있으면 그저 막 읽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100% 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나무. 자, 나무가 자기를 방어하는 내용인가 봐. 그죠? 자,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기를 나무는 뭐뭐만큼 그만큼 수동적이지 않대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뭐예요? 후정보죠. 그죠? 우리는, 아, 나무는, 베지테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베지테이트. 식물이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의도식하다.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움직이기도 않고. 그래서 쑥쑥 자라잖아요. 그죠? 물만 있으면. 하는 일이 없어요, 식물이. 그죠? 그래서 무의도식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패시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패시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신정보네요, 주제문. 그렇죠? 연구 결과잖아. 주제문이에요. 아, 그럼 나무는 절대로 수동적인 저기 식물이 아니다. 자, 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더 조사하기 위해서, 그쵸?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앞문장이죠?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구나. 이 부분에서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시뮬레이트했다. 모의 실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의 실험하다.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뭐야? 모의고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모의고사가 아닌데, 진짜 시험이 아닌데, 진짜 시험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어택, 공격이죠. 그죠? 공격을 모의 실험했다. 무엇에 대한?
작은 비치 앤 메이플. 알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식물이겠죠. 이걸 뭘 외우고 있어요? 비치 앤 메이플은 저거 단풍나무인데, 그치? 알 필요 없어. 얘가 식물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식물을 공격했대요. 그왜 공격해? 가만히 있나? 안 있나? 그치?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정말로 수동적 때리면 가만히 있나? 아니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무조건 반응을 일으켜야죠. 왜? 수동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쵸? 뭐야? 정답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공격했대면서 모의적으로. 그죠? 왜 이렇게 풀수 있어요? 우리가 요약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공격은 뭐겠어? 모르겠어요. 이제 뭐 뒤에 나오겠죠. 그죠? 자, 뭐뭐 할 때마다 얘가, 그럼 얘는 뭐예요? 바이트, 물 때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공격은 뜯어먹는 거네요. 그죠? 그치? 얘가 테이커 바이트, 한입 무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포식자죠. 공격자잖아. 그죠? 확실히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지?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 뭐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것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강한 나뭇잎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더러운 맛이 나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왜? 앞 빈칸이, 첫 번째 A번 빈칸이 해결이 됐잖아요. 자, 한입 물었어요. 뭐로부터? Top Growth of Young. 나 식물이겠죠. 알게 뭐예요? 식물을 물은 거겠죠. 그치? 뭐, 이때 out of는 from으로 쓰인 거고요. 위쪽의 다 자란 어린 나무를 한입 물은 거야. 물을 때마다 그것은 leave a little 가로 열고 닫고요. 약간 살리바를 뭐예요? 지금 자, 다시 읽을게요.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예요? 얘죠. 포식자죠. 노루죠. 노루. 그것은 leave 하면은 내버려 두다야. 놓고 가는 거야. 남기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버려 뒀다. 노루가 뭐를 약간의 침을 자, 한입 물 때마다 얘 이제 노루가 식물을 한입물 때마다 침을 나뭇잎에 묻혔나 봐요. 나무에 묻혔나 봐요. 가로 열고 닫고 이러한 상처 부위 뒤쪽에, 그러니까 나뭇잎을 뜯어먹으면 그 입에 상처가 나겠죠. 그리고 거기에 노루의 침이 묻겠죠. 그죠? 요런 거야. 그리고 그 노루는 곧 뭐가 되었어? 그것은 명백하게 되었다. 이때는 가지고 진주어네요. 데디아는 명백하게 되었다. 상처 입은 나무가 뭐 해야 돼요? 능동적인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명확하게 디텍트, 감지하다,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타액의 존재를. 아, 씨발, 더럽게 왜? 침 묻히고 다녀. 그치? 그치? 이거를 이제 나무가 느낀 거야. 그치? 느껴야죠. 왜? 디텍트 해야죠. 지금 이거, not 패시브하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트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를 이거에 의한 이거를 뭐예요? 공격이겠죠. 노루가 브로이징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잎을 뜯어먹다 나왔잖아요. 그럼 보고 읽으면 되고 몰라도 되잖아. 그냥 노루가 뭐야 포식자가 식물을 공격하는 거겠죠. 안 읽어도. 연구원들은 컷오프했다. 그죠? 연구원들은, 자, 여기 제대로 읽을까요? 노루가
풀을 뜯어먹는 거를 모의 실험하기 위해서, 그죠? 연구원들은 지금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들이 뭘 생산하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잘랐대요. 새싹을 잘랐고, 나뭇잎을 잘랐대요. 새싹과 나뭇잎을 잘랐어요. 새싹이나 나뭇잎을. 그리고 드립, 떨어뜨리는 거죠. 잘라서 떨어뜨렸어요. 됐죠? 어디에? 그 노루의 침에 떨어뜨렸어요. 나뭇잎을 침에 떨어뜨렸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상처 입은 지역 쪽으로 접촉. 가서 딱 붙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뭇잎을 상처 입은 부분에 침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겉은 연구원들이 알아차린 것은 됐 이하다. 뭐예요? 또 연구원들이 알아차렸다면서 연구 결과잖아요. 주제문이잖아요. 아, 주제문이 왜 이렇게 길어? 그치? 여기까지만 갈게요. 어디에 반응해서, 작은 나무에 반응해서. 자, 미안해. 작은, 미안해. 가로 열고 닫으세요. 요렇게 닫아야죠. 이에 반응하여 라는 뜻이야. 이에 반응하여. 자, 답 나오겠네. 그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무가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요? 살리실리. 몰라요. 산을 만들어낸대요. 산을 만들어내는 거야. 일단 나뭇잎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네요. 정답 2번. 여기서 풀어도 되고. 그쵸? 의심이 있으면 더 읽으면 되죠? 근데 그건 인턴 차례로라고 하지 마세요. 그 결과로. 인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결과잖아. 원인 다음에 나오는 게, 그치? 결과고. 그래서 그 결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야. 결과적으로 야기시켰어요. 뭘 야기시켜요? 증가된 생산을, 무엇에 대한 나쁜 맛이 나는 방어적인 화합 물질, 혼합 물질, 끝. 그죠?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2번이겠죠. 그죠? 자, 우리는 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읽어볼게요. 근데 그건 디스커리지도 합니다. 그래서 낙담시키는 거죠. 근데 디스커리지 프롬 ING를 쓰네요. A가 뭐뭐 하는 걸 막다죠. A가 뭐뭐 하는 걸 막다. 기어가 공격자가 그들을 먹는 걸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야?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자, 그러나 이게 왜 나왔을까? 자, 봐봐.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컨트롤 그룹이 필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컨트롤 그룹. 대조군. 노루가 뜯어먹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뜯겼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뜯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침이 안 묻겠죠. 그러면 그때는 방어적인 화합물을 만들어내냐, 안 되냐. 이 실험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노루가 뜯어먹은 거는 실험 조작이잖아. 그럼 조작이 안된 상태, 즉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찢길 수도 있잖아요. 뜯길 수도 있잖아. 그때도 그러면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반드시 대조군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실험이 되죠.
그죠? 대조군이란 컨트롤 그룹이라는 얘기는 뭐야? 실험 조작이 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가 갈증에서 좋다. 그렇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조군으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 먹은 사람하고, 그치? 어떨 때는 물을 먹고, 어떨 때는 포카리스웨트를 먹었을 때 생리 기전을 조사해야겠죠. 그치? 대조군 없이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그러나, 그래서 대조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할 때, 과학자들이 단지 새로운 성장을 브로커 오버했을 때, 그죠? 여기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얘기는 뭐야? 자란 부분이죠. 나뭇잎이 자랐죠. 그거를 다시 부러뜨렸어요. 단지. 아무 조작 없이. 그, 즉, 힘이 안 묻은 거죠. 뭐 없이? 어플라이. 바르는 것 없이. 어떤 힘도 바르지 않고. 어플라이가 포를 쓰면은 지원하다고, 툴을 쓰면은 적용하다고, 어플라이 다음에 명사 나오면 바르다잖아. 덧칠하다, 바르다. 그렇죠. 어떤 침도 바르는 것 없이 대조군이죠. 그럼 모든 나무들은 그렇죠. 모든 나무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동사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나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호르몬이었다. 그렇죠. 호르몬이었어. 침이 안 묻으니까 더러운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더 이상 뜯어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데미지를 뭐로써 가능한 한 빨리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되더라. 그죠? 나쁜 화합물이 안 나오고 치료 호르몬이 나오더라.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 나뭇잎이 노루한테 먹혔다는 걸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자, 문제는 정답은 뭐, 아까 다 나왔고, 2번. 그러니까 대조군이라는 건왜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대조군이 없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